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1월 2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미국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을 확인하고요. 섹터별로 주간 등락률과 S&P 500 주간 등락률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함께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지난주 동향과 이번 주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의사당 폭력 사태가 있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사망자는 하루 4,000명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주 다우는 1.61% 상승했고요. S&P 500은 1.83% 상승했고 나스닥은 2.43% 상승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5.91%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는 대대적인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금으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 패키지 공개로 오는 20일 수요일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연준의 FOMC 회의로 공개해서처럼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으로 통화 긴축 가능성이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 그러니까 발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코로나19 미국 내 변종 바이러스 가능성으로 이 또한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소비 및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한 4분기 실적 발표 기간으로 돌입하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12월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등이 예정되어 있고요. 14일 목요일부터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2021도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섹터별 주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9.3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소재가 5.6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2.5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필수 소비재가 0.9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개 섹터의 대표적인 ETF를 통해서 등락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부분은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죠. OIH가 14.06%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리츠 업체에 투자하는 XLRE는 2.46% 하락하면서 지난주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OIH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정식 명칭은 베네크 벡터스 오일 서비스 ETF이고요. 25개 대형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1년 2월 베네크가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8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원유 관련 서비스 및 장비 업체가 전체 비중의 82.59%를 차지하고 있고요. 25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4%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상위 5개 업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휴런버거가 19.17%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헨리버튼이 12.24%, 베이커 휴즈가 6.25%, 그리고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챔피언 X가 5.44%,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가 5.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주간 등락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보이는 한 주였는데요. 먼저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애플은 0.48%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26%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2.28% 하락했고 알파벳은 2.58%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이 2.05% 하락한 반면
테슬라는 24.7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등락률 상위 5개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L브랜즈입니다.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데요. 25.71% 상승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리튬 업체인 엘버말이 24.8% 상승했고요.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24.71%, 열화상 카메라 업체인 플리어 시스템즈가 20.08%, 그리고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19.7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생명과학 분야 리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이쿼티스가 6.9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종합음료 업체인 코카콜라가 6.86%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가스 유틸리티 업체인 애트모스 에너지가 6.46%,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베리사인이 6.45%,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6.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정리하겠습니다. 11일 월요일에는 12월 고용 추세지수가 발표되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일 화요일에는 12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되고요.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13일 수요일에는 12월 CPI가 발표되고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더불어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4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2월 수출입 물가가 발표되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일 금요일에는 12월 PPI 및 소매 판매,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12월 산업 생산, 그리고 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잠정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많은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진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일과 15일부터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11일 월요일에는 7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커머셜 메탈스, 에즈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 시넥스, 시뮬레이션스 플러스, 플러스 C USA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12일 화요일에는 9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엘버트슨과 오게니그램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장마감 후에는 KB홈, 콘크리트 펌핑 홀딩스, 엑스포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13일 수요일에는 6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인포시스, IHS 마켓, 셔 커뮤니케이션즈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장마감 후에는 와이프로, 워싱턴 피더럴, 볼트 인포메이션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일 목요일에는 1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블랙락,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델타 에어라인즈, 아프리아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5일 금요일에는 7개 기업이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시티그룹, PNC 파이낸셜 서비시스 그룹 등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이 개시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기업 관련 이벤트, 대형 이벤트가 2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가전전시회죠. CES 2021이 동일한 기간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주차 미국 증시 주간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